분위기도 처지고. 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선생님이 요즘에 차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 뭐 부자가 됐다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타는 차가 뭐냐면 되게 나랑 역사가 깊은 차예요. 연비가 잘 밟으면 24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국민차예요. 바로 아반떼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차가 내가 되게 감성이 교류가 많은 게 선생님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그 차를 샀어. 그래서 정말 한 1,000만 원 정도 목돈을 주고 내 차가 된 차예요. 그 차랑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 선생님 같이. 선생님 너무 각별해서 그 차에 이름까지 붙였어. 뉴붕이라고. 되게 귀염귀염한 아이예요. 그래서 뉴붕이를 타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뉴붕이가 선생님의 질주 본능을 따라오지 못해요. 배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성격이 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거든. 사실은 뉴붕이는 130 이상 밟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진짜 힘들다고 소리를 내기가 에이 이러면서 그만해 막 이러거든. 만약에 나는 그래 고성능 슈퍼카가 내 옆에 싹 붙어. 그리고 기분 나쁘게 먼저 그럼 나도 같이 밟아. 내가 질순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밟아서 엔진오일 부분이 다 마탱이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속도 본능을 잘못 쫓아간다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속도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타고 다니면 약간 사람들이 업수의 이야기야. 조금 인정하지. 대치동에 선생님 강의 그래도 대형 강의 막 들어갔는데 선생님 유부인 끌고 막 이러고 그냥 그러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사는데 되게 급한 날이어서 돌아 나와야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막 상점이나 카페들이 엄청 많고 회사들도 되게 많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 문제는 횡단보도가 없어. 그래서 나는 맨날 무단횡단 한거 보면서 맨날 버튼의 아노미 이런. 그래서 여기 2차선 도로인데 차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너무 많이 하잖아. 문제는 3명의 남자가 무단횡단을 했어.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상황이고 회사원들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고. 근데 너희도 생각해봐. 뒤에 차가 엄청 많고 사람들이 되게 복잡한 거리에서 차가 오는데 내가 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이야. 그럼 너희도 어떻게 건너니? 이제 빨리 건너고 뭐 이렇게 좀 미안하다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 인지상정이잖아 그게. 근데 이 새놈의 태도가 마치 무단횡단이 잘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 얘가 분명히 내 차가 이렇게 슥 오는 거 봤어. 딱 봤는데 보면 이렇게 빨리 가야 되잖아. 보고서 막 이러고 걷는 거야.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별것도 안 했고 슬쩍 붙으면서 빵빵빵 3번 했어. 뭐 할 수 있잖아. 빨리 건너라고. 왜냐면 뒤에 차가 있으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하면서 내 차로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더니 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창문을 내리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이제 여자 혼자 있으면 차에 무서우니까 그냥 가잖아. 근데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못 내릴 게 뭐냐 이 새끼 이러면서. 그래서 창문을 싹 내렸어. 내렸더니 불쑥 나한테 이러는 거야.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인가 똥인가. 사람이 먼저 아니니. 그래서 내가 아니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전혀. 그래서 다 큰 어른들이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작작하시라고요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똘마니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셋이 같이 외치는 거야.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너무 열받아서 자꾸 사람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러십시오 등신아 이러고 창문을 올리고 튀었어. 얘네들 지나치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거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차는 내 친구 차였고 벤츠였어. 알지? 좀 비싼 차였거든? 얘가 동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무단횡단하는데 똑같이 유공이랑 갔거든? 진입을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완전 다른 거야. 사람들이 벤츠가 지나서 그럼 무단횡단하다 막 이래.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벤츠를 운전하는 애는 되게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친구였어. 사람들이 무단횡단한테 살짝 멈춰줬거든. 벤츠가 다 멈춰주니까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그래 업수의 여기는구나 그래가지고 휴강 기간에 선생님이 차를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포르쉐 매장에 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업수의 당하지 않는 차를 사려고. 이거 쓰면 안 되나요 PD님? 좀 난감해하시네. 자 그래서 매장에 갔어. 되게 좋더라. 포르쉐 중에서 엔트리급 차가 있어. 근데 엔트리급 차가 박스터라는 차가 있어. 봤는데 일단 외관이 너무 예쁜 거야. 우리 뉴붕이한테 미안하지만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검은색 박스터라도 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근육질에 건강한 개미처럼 생겼어. 그래서 너무 외관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7km짜리 시승을 했는데 시동을 걸자마자 너무 반했잖아. 시동을 걸 때 우리 뉴붕이는 이렇게 하거든? 근데 걔는 울어! 선생님 속도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시승을 했는데 핸들에 얘들아 모드가 있어.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드가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 프로도 모드가 있는데 당연히 스포츠 플러스 눌렀지. 보통은 이제 차들이 밟으면 이렇게 밀리거든? 후륜이라서. 근데 얘는 엔진이 딱 가운데 미들십으로 나 지금 너무 신났지? 스포츠 플러스를 싹 누르고 X
액셀을 살짝 밟으면 나는 진짜 편안한 침대에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시속 100이야. 그래서 이제 시승할 때 직원이 같이 타거든. 그래서 나뭐 그만 밟으라고. 이거는 시승이라고. 나 너무너무 이 차에 반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포르쉐가 보통은 이제 제작 주문이라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 근데 되게 운이 좋게 근육질 개미 같은 애 있잖아. 얘는 이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주인이 캔슬을 나가지고 2달 있으면 살 수 있어. 자, 그런데 더 마음에 드는 건 사실 빨간색이고, 근데 얘는 내년 3월에 탈 수 있어. 얘는 빨리 타고 싶을 수 있는데 색깔이 좀 그렇고 얘는 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거 너무 행복하고 지금 빨간색이 더 땡기지만 사람 마음도 모르잖아. 자, 그런 상황입니다. 차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강사한테. 자, 아무튼 이제 썰 끝났어. 자,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